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성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성대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용서의 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글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용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용서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전했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려고 갑니다. 본문은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므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서둘러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지를 강조합니다. 더구나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므이뿐 아니라 그 성읍 사람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이 다윗을 저주한 일을 죄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시므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비새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시므이가 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저주했다는 제목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선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비새를 만류하며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후 므이보셋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다윗의 노력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상당한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의 일행을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도와주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베냐민 지파를 동원함으로 인해 정치적 압박을 해 용서를 구하려는 그의 전략도 함께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죽일 수 없기에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앙금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심판하게 됩니다. 분명 시므이는 다윗의 입장에서 당장 죽여야 하는 인물이었지만 더 이상 내전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유신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용서는 단지 시므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용의 마음을 보여주며 자신을 반기지 않았던 이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도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분명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므의 모습 속에 사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용서가 우리 자식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누리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